자, 오늘의 숙제. 저렇게 반딧불
ちっちゃいお名前や。ちっちゃい。お。ああ。よけのお名前や。ちび。ち。ああ。と다른ちっちゃい。이거얼마야？오。우리오쓰잖아。오。혹시오가오보다높은숫자쓴다면얼마쓴다？십도。십여기。육。오。여러분다들어보세요。아니그알두이노를한번다들어보세요알두이노를다들어보세요여기서보면다반딧불이에요여기서보면여기숲에서보는것같은그게반딧불여기서그래서이게뭐예요그래서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한게뭐냐면숫자를이용해서어떤가하면자연과같은거를만드는가를연구를하는거고우리가앞으로이거를계속할거예요재밌죠네그러면하나는더남았어요자그래서여러분처음에배웠던거를디지털세상에그래서1과0으로하고요근데여러분들우리디지털우리한국에우리가한거는1이면밝아지고0이면꺼지는거예요1일때5볼트를주고0이면0볼트를주고이렇게꺼지는거예요그죠근데그거밖에할수가없었어근데왜천천히밝아졌다가천천히어두워졌다가가능할까요이거를여러분이이해하면컴퓨터로다이해하면네네숫자때문에근데어떻게어떻게그치디지털이거예요우리어떻게했을까요그러니까여러분이해야될게이런거예요안할려고하는게맞느냐정답을한번만더어떻게두편받기가나왔을까근데우리는중간발견을봤어요어떻게봤어우리아까1편에서했었어뻗딱뻗딱을굉장히빠르게했는데중간발견이해돼요여러분여러분뻗딱뻗딱뻗딱했죠근데뻗딱뻗딱뻗딱뻗딱계속반복을하면근데뻗딱뻗딱을굉장히빨리하면밝게보이겠죠근데뻗딱뻗딱을되게빠르게하는데띄엄띄엄하면
중간발길을 보이잖아요. 그게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는 펄스가 있는데 디지털 펄스가 이렇게 막 있는데 그 펄스의 톤이 달라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아웃풋을 보였고 아날로그 아웃풋을 보였어요. 그럼 뭘 다음에 볼까요? 아,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보고 있으면 담비들이 확 있는 거예요. 네, 뭔가 다음에 뭐 배우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제 인풋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인풋을 배우려면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샘플 중에 예제 샘플 베이직스 중에 우리 디지털 리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열면 이렇게 디지털 리드라고 생겼고요. 네,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 파일에 들어가서 이거 어디 있냐면 그 예제의 샘플의 베이직에 디지털 리드. 자, 요거 열어보세요. 2번 핀에 자, 2번 핀이 2번 핀 할 수 있어요? 네, 2번
그쵸.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센서가 있는데 5V에다 연결하면 1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그럼 GND 0에다 연결하면 0이다. 이해가 되세요? 답이 뭐라고? 그렇지! 어떻게 됐나? 그래서 F가 보면 0과 5V 사이에서 중간보다 높으면 1을 얘기하고요. 중간보다 낮으면 0을. 이해되죠?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세상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이게 디지털 인풋을 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를 바꿔볼게요. 순서가 뭐냐면 우리 부세트로 한번 하고 갔어요. 우리 기억나요? 잠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노트북에 그 위크 1이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한번 찾을 수 있나 볼까요? 혹시 없으면 사인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크원 폴더 없는 사람, 위크원 폴더에 들어가보시면 그 위크원 카스 대로가 있죠. 요거 안에 들어가시면 디지털 인풋 앤 아웃풋이라는 3번이 있어요. 이거 없어요? 위크원 요거 복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디지털 인풋 앤 아웃풋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열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 코드를 열게요. 디지털 인풋 앤 아웃풋이라는 코드. 자, 요거 혹시 못 연 사람? 아니, 그만. 혹시 연 사람 두 개도 도와줄 수 있어요?